안녕하세요. 드럼치는 김우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짧게 하루에 필인 한 개씩 올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하루에 하나 정도만 리듬과 필인 정도를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취지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개씩 열심히 그냥 따라오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 하루에 저도 매일 찍고 싶은데 레슨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잘 못하니까 오순도 같은 거 이해해 주시고 그냥 즐겁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23번째 필인 시간. 중간중간에 필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필인 같은 경우는 둥, 따, 뚜두, 둥, 뚱, 뚜두, 구다다다. 요렇게. 풍, 따, 두두, 둥, 딴, 따다, 두다다다. 플로트하면서 스네어로 오는 마지막. 두다다다. 요거까지 보시면 되고. 23번 한번 해볼게요. 시, 작. 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이런 식으로 되는데 세 번째 마디에 궁뚱뚱뚱. 저 같은 경우는 8분음표가 나오면 그냥 오른손으로 탐탐을 다 쳐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치면 사운드가 괜찮거든요. 한 손으로 쳐서 탐탐 하나의 사운드를 좀 자기가 조절하는 거죠. 양손으로 하면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 오른손 왼손은 다르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진짜 마지막으로 굉장히 빠르게 시작. 오케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